이번에는 저 케일 제품이죠. 네. 케일에서 2021년 FW 시즌에 나온 나일론 인슐레이션 팬츠인데 지금 위에 입으신 게 나일론 인슐레이션 자켓. 네. 그리고 바지가 나일론 인슐레이션 팬츠. 저 인슐레이션이니까 이제 보온 제품이죠. 네. 보온 제품이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일단은 보온 제품이니까는 충전재가 뭐냐? 충전재 중에 합성 충전재 중에서 제일 유명한 프리마 로프트. 그 중에서 골드 에코. 그리고 함량은 40g 제곱미터가 들어가 있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 합성재 중에서는 좀 가벼운 활동성에 더 초점을 두면서도 네. 보온성을 갖춘 제품에 40g 정도 쓰고 약 그 쉽게 얘기하면은 아크텍스 아톰 기준으로 LT가 60g이에요. 그리고 네. 그 밑에 있는 SL이 40이에요. 아, 비커는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활동적인 상황에서 맞는 보온성이고, 완전히 보온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렇죠. 정도 스펙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아톰 AR이나 뭐 그때 이제 제네오 알파인 랩 같은 경우가 뭐 80, 1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위아래 다 입으셨지만 제가 지금 아래 입고 있는 것도 같은 제품의 나일론 인슐레이션 팬츠의 블랙, 그다음에 이게 다크 그린이죠. 네. 우리가 이거를 12월 한 중순 말부터 입었죠. 12월 말에 저희가 입은 게 그때 바이크 KL에서 바이크 패킹 촬영할 때 그때부터 때? 입었죠. 그때 입었을 때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바이크 패킹이라는 건 되게 역동적이고 뭔가 페달을 발로 움직여야 되고 하는 운동인데 네. 이걸 입고도 사실 불편함은 없었어요. 네. 뭐 체인 쪽에 여기 크랭크 쪽에 좀 닿는 거. 그럼 뭐 어떤 그거는, 바지 입어도 똑같죠. 그건 사실 자전거용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도 제가 하는 요점은 좀 더 활동적인 뭐 아웃도어에 입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볍고. 가볍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스펙을 봤을 때 아유 좀 춥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신체가 어쨌든 하체가 추위에 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조금 더 얇은 위에는 막 패딩을 입더라도 바지는 그냥 약간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듀로이 바지를 입는다거나 살짝 두툼한 바지 입어도 활동에는 지장이 없어서 이 정도 스펙이면은 저희가 지금 저는 거의 맨날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짠내나 갖고 빨아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때 먹었지. 찌린 내가 난다, 너한테.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빨았지. 그 외에는 진짜 정말 계속 입고 있었고, 지금 울릉도에 온 첫 입정이 지금 4일째 되네요. 화요일부터 하면은. 계속 입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찌린 내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편하다. 나는 출발하는 날 빼고는 계속 입고 있어요. 여기 와 야영지 세팅하고 나서 계속 입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풍경이 몇 번 지리셨잖아요. 풍경 너무 좋아. 그럼 지금 찌린내 좀 나시겠네요.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좀 바지의 그런 특징? 네, 특징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뭐 또 이런 보온 팬츠가 사실 조금 밑다리 좀 좁아요. 디자인적으로 그거는 일반적인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에서 네, 나오는 그렇죠.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보온이나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핏한 부분이 있는데 얘는 좀 넓어요. 이렇게 핏이 넓죠. 네, 그게 평소에 입어도 그냥 약간 루즈핏을 입는 편안한 바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주 입게 되고 네, 그 다운타운이랑 네. 아웃도어랑 네. 딱 좀 두루두루 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도 뭐 나갈 때 겨울에 약속을 나갈 때 이제 이거 입고 나간 적도 많아요. 저는 이것만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짠내 나는구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입기 편한 부점은 지퍼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엉덩이 이제 바로 윗부분까지 이제 뭐 이 정도면 거의 오픈이 다 되는 거죠, 사실. 이 장점이 뭐냐 이렇게 되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입고 벗을 수가 있어서 이걸 뭐 단독으로 착용할 때도 있지만 뭐 가다가 갑자기 추워 아니면 야영지에 도착해서 추워 그럴 때는 그 등산화 끈을 막 다 풀지 않더라도 신은 상태에서 입을 수가 있죠. 신고 벗을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스냅 버튼, 스냅 단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네. 밑부분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운행 중에 만약에 좀 체열이 많이 생겼다 어필할 때 땀이 많이 났다 싶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열고 가도 돼요. 네. 네. 이게 운행에 포커시 목적을 둔 바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구성이라든가 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부득이하게 좀 보온이 필요한 상황에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도 뭐 입고 운행해봤는데 뭐 잠복만 없으면 괜찮아서 근데 그럴 때 지금 열이 만약에 많이 배출이 된다 네, 내부에 막 땀이 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벤틸레이션을 만들어서 안에 내부 열기를 배출시킬 수가 있죠. 좀 열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종아리 쪽이 약간 벌써 그렇죠. 춥기 시작했어요. 네. 종아리 쪽에 맨살이라 좀 추워지기 시작했고 사실 이게 아침에 이렇게 진짜 이걸 입고 운행할 일은 많이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야영을 하고 아침에 체온이 올라오지 않았을 맞아요. 때는 그냥 입고 좀 걷다가 네. 올라오면 열고 네. 더 더우면 이제 벗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단계로 아마 운용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원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그러니까 아웃쉘은 일반 나일론이죠. 네, 그렇죠. 네, 나일론 원단이고 안에 라이닝이 퍼텍스 퀀텀이죠. 네. 그래서 안에 촉감은 퀀텀이 좋죠.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피부에 그냥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피부에 닿는 느낌은 되게 좋고 네. 그다음에 뭐 퀀텀의 장점은 역시 뭐 안에 이제 통기성이 있기 때문에 방풍성도 있지만 통기성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활동에 좀 더 포커싱이 된 거기 때문에 보온성도 있지만 또 통풍도 좋아서 네. 네. 통기성도 좋은 편이다. 지퍼를 한번 뭐 수납을 설명드리면 뭐 지금 이쪽에 양쪽에 그냥 일반적인 지퍼 달린 주머니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수납 포인트는 없죠. 이런 바지 중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아예. 그렇죠. 네, 없는 것도 있고. 그럼 완전 보온용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는 두 개가 있고 이게 있어서 네. 일상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머니에도 이렇게 네. 카메라 배터리 같은 거 넣고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주머니 디자인이 숨겨져 있는 타입의 지퍼가 돼 있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니멀해요. 네. 이제 봉제선 같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서 막 그래, 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케일의 일단 최대 장점은 디자인이 일상에서 입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도요. 일단 만약에 이게 따뜻하기만 하고 뭐 멋이 없었으면은 잘 안 입었겠죠. 뭐 이런 데 왔을 때만 입겠죠. 근데 너무 디자인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케일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웃도어에서도 기능성이 충분히 있으면서 일상생활까지도 넓혀서 입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케일이라는 브랜드 가격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런 활용성을 생각하면은 뭐 저는 수긍할 만한 가격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실 라이프 스타일까지 사실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거부감이 없어요. 네. 차라리 이걸 더 입고 싶어. 그게 왜냐면 자신을 표출시킬 수 있으니까 나 이거 하는 사람인데 또 일상에서도 이걸 입으면서도 딱 그거를 이제 내 개성을 또 내 캐릭터를 그런 것도 좋아하죠. 실제로 지난번 그러니까 2020년 FW 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 원단에 좀 광이 나가지고 조금 좀 일상용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무광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아쉽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오염이 되면 티가 많이 나요. 먼지 같은 게 묻으면은 이런 것도 네. 제가 막 입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뭐 바지 같은데 이렇게 신발 같은데 쓸리면은 이렇게 뭐 묻는 게 좀 티가 많이 난다. 그게 좀 신발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빨지 않고 계속 입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빨아야 된다. 뭐 냄새는 이제 마스크 막 요즘 다 쓰니까. 그리고 로고는 네 뒤에 로고가 뒤쪽에 있어서 네 이제 제기 반사가 돼 있어서 이제 야간에 뒤쪽에서 뭐 위험하거나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아무것도 없는 이 디자인의 디테일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 디테일이 근데 안 보여요. 이런 게 반짝반짝한 게 야간에 보면 되게 네. 포인트가 돼요. 네, 맞아요. 네. 신경 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뭐 케일의 나일론 인슐레이션 팬츠는 일상과 아웃도어에서 두루두루 활용할 수 네. 있는 네, 좋은 바지라고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2021년 에디터스 초이스에도 네. 선정을 했죠. 그래. 네. 되게 유용한 바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했네. 잠깐만, 일로 와봐요. 동철 씨 일로. 잠깐, 이렇게 줘. 네네네.
지금 추가. 자, 보면 지금 이 제품은 블랙 다이아몬드의 빌레이 팬츠죠. 네.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아웃도어용으로 만든, 그리고 등반할 때 빌레 네. 이름처럼 네. 이렇게 특별한 만든 그 활동에 맞춰진 네. 활동에 포커스가 바지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 제품은 지금 옆쪽이 절개가 위에서부터 돼. 위에서부터. 이거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보셨네.